자, 10분 하실 것부터 문제 풀이합니다. 앞부분은 괜찮아요. 쉬워요. 자, 성석. 자, 여기가 19단원이죠. 지난번에 개념 정리해봤으니까 오늘은 문제 풀이 들어가 볼게요. 문제 풀이. 정석에는 유형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지 않고요. 그냥 약간 몇 가지 유형만 나왔거든. 그래서 내가 골고루 저기 RPM 문제들을 좀 풀어봐야 돼. RPM에는 좀 다양하게 나왔어. 근데 너네가 풀어보면 알겠지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원반보다 도형의 이동이 더 싫어. 선생님 개인적으로. 왜? 산수가 복잡하거든요. 자, 산수를 좀 더 신속 정확하게 되는 그런 필요 부분이 있어. 자, 19-7번 가볼게. 자, 가기 전에 너네가 지난번에 배웠던 개념 잘 이해하고 볼게. 자, 개념 중에 이거 있었어요. 자, 첫 번째, 점이 이동할 때 있죠. 점이 이동할 때와 좌표가 이동할 때는 개념은 똑같죠. 도형이 이동할 때와 점이 이동하는 개념은 똑같은데 표현 방식이 다르죠. 자, 도형이라고 하면 그래프가 이동하는 뭐 직선부터 얘기할 거야. 자, P점이 X,Y인 원점이 있어. 원점이 아니에요. 원점은 0,0으로 되는 거고, 원래 있던 점. 원점. 그 다음 변환돼서 나오는 변환점. 자, 얘를 X축으로 N칸 평에 이동할게요. Y축으로 N칸 평에 이동합니다. 그럼 점의 좌표는 어떻게 변환돼야 돼요? X에다가 뭐를 더해야 돼요? X에다 M을 더하는 거야. Y에다가 N을 더해서 점의 좌표가 표현되면 돼. 그치? 자, 그러면은 점의 좌표는 이동할 때 이 X가 이 X랑 같아 안 같아? 같아요. 같은 X야. 그죠? 이 Y랑 이 Y는 같은 Y야. 아시겠죠? 예. 자, 이번에 도형 표현 볼게요. 도형은 등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얘들아. 구분해야 돼요. 이거 점이 R. 도형은 등식으로 표현해야 돼. 이렇게 표현해야 돼. 이게 도형이야. 자, 도형은 X축으로 N칸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그치? 그럼 X축 방향으로 N칸이면은 X 대신에 X 플러스 M을 대입하니? 도형은 어떻게 표현해야지 맞다 그랬죠? 여기가 뭐가 들어가야 되죠? X 플러스 M이야? X 빼기 M이야? X 빼기 M이죠? Y 빼기 N인데 잘 들어야 돼. 요 X가 요 X랑 같아 달라.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애들끼리 찍, 저기, 애들끼리 짰니? 선생님한테 대답하지 말라고 했니? 자, 요 X는 요 X가 아니죠. 다른 X야. 그 다음, 요 Y는 요 Y랑 같은 Y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도형 표현할 때는 문자와 더불어 반대부호를 같이 붙여서 표현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의 좌표가 0,2라는 점이 있는데, 자,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가고, Y축으로 플러스 4만큼 갔어. 그럼 점의 좌표는 어떻게 이동한 게 맞아? 0에서 3을 뺀 거야. 그지? 그 다음 2에다가 4를 더한 좌표야. 그죠? 좌표는 얘는 마이너스 3,6으로 이동하는 게 맞아. 자, 똑같이 볼게요. 자, 도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X축으로 몇 칸 갔냐? 마이너스 3칸 가고 Y축으로 몇 칸 갔어? 플러스 4칸 갔어. 그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는데 맞아? 얘는 X' 플러스 3을 대입해야 돼. 반대 부호를 같이 대입해. 그 다음 Y 대신에 Y' 빼기 4를 대입하는 거야. 그치? 근데 우리는 편의상 이 프라임 기호를 생략하는 거야. 그냥 생략해서 그냥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도형표가 우리가 2차함수를 구할 때, 자, y는 뭐 3x 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어. 그래서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플러스 4만큼 평행 이동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문자 y 대신에 y 프라임 빼기 4를 대입해. 그죠? 그 다음에 문자 x 대신에 x 프라임 더하기 3을 대입해서 식을 다시 만드셔야 돼. 그죠?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4가 어차피 이항돼서 나오기 때문에 y축 평행 이동은 그냥 뒤에다 갖다 붙이는 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표현을 원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y는 3 가로 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4 이렇게 평행 이동돼야지만이 맞죠. 그러면은 꼭점의 좌표가 얼마였습니까? 0,0이었단 말이야. 그치? 그럼 꼭점이 어디로 이동하는 게 맞아요? 자, 점의 좌표 이동을 봐봐. 0이 마이너스 3으로 가잖아. 그치? 그 다음에 0이 어디로 가? 4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꼭점이 마이너스 3번가 4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지난번에 이런 설명이었어요.
자,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문제. 자, 평행이동 함수 변화에 따르면 t 함수가 점유자표 x, y한테 어떻게 명령을 내렸냐. 자, x 플러스 m으로 가고 y 플러스 n으로 가라고 명령을 내렸거든. 저거는 도형이동된 거와 점유이동된 거야? 점유이동된 거야. x축으로 몇 칸 간 거야? x축으로 몇 칸 간 거예요? m칸 간 거예요. y축으로 n칸 갔단 말이야. 근데 문제 읽어봐. 이렇게 해서 2,1인점이 어디로 이동했대요? 마이너스 3,4로 이동했대요. 그럼 x축으로 몇 칸 간 거야? 마이너스 5만큼 간 건가? y축으로 3만큼 간 거야. 그치? 그럼 이때 m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n은 3이 되는 게 맞죠? 그죠?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그래서 mn의 값을 구했습니다. 이게 1번이야. 이게 1번. 자, 2번 문제 봐봐. 평행이동 t 변환에 따르면 원점으로 이동되는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자, t 변환에 따르면 어떤 점의 좌표가 있었는데 이게 원점으로 이동됐대. 자, 얘는 x축으로 분명히 마이너스 5만큼, y축으로 3만큼 가는 평행이동이었어. 그치? 그럼 원래 이동되기 전의 좌표는 뭐가 돼야 돼? 그렇지. 5, 마이너스 3이 되는 게 맞죠. 그죠? 여기다가 5를 뺀 다음에 여기다가 3을 더한 값이 0,0이니까. 그치? 충분히 이게 응용되는 거야. 자,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3번. 요번에는 직선이 함수 t에 대해서, 자, 변환이 생겼는데, 자, 이렇게요. x 더하기 ay, 자, 더하기 b는 0이라는 직선식이 평행 이동됐어. 어떻게?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 이동했어. 됐지? 그랬더니 직선이 뭐가 되냐면 얘가 됐대. x 빼기 2y 플러스 2식이면 0이 됐대. 이 직선으로 변환이 됐대. 이때 ad가 얼마입니까? 뭐, 선생님이 그대로 너희들한테 알려줬던 방식대로 그냥 할게요. 자, 그러면 도형이니까 이 x 대신에 뭘 대입해야 돼?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이제. 선생님,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얘는 도형이에요. 그럼 x 대신에 뭘 대입해야 돼요? x. 프라임. 마이 플러스. 5죠. x 프라임 플러스 5죠. 그죠? 그 다음에 y 대신에 뭘 대입해야 돼요? 그렇죠. y 프라임 빼기 3이죠. 더하기 b죠. 그럼 이 직선이 이렇게 이동됐죠. 그럼 이 식하고 어때야 돼요? 같아야죠. 아시겠죠? 예. 자, 정리해보면 뭐 프라임은 어차피 생략해도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봤더니 x 더하기 여기 ay가 되는 거고, 여기 마이너스 3a 더하기 b, 그 다음 5가 있었으니까 정리해서 계속 비교하시면 돼요. 예, x의 계수가 둘 다 1이었으니까 1을 맞췄고요. 예, y 계수가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같이 20이 되는 게 맞죠. 그럼 a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니까 18 더하기 b 더하기 5가 얼마다? 20이다. 예, b는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게 맞아요.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건 그냥 기본 중에 기본 문제들이 알 필요하면 찍어.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아, 풀기 앞서서 19-2번은 아직도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 거구나. 예, 19-2번 그래프 하나짜리. 지난번에 다행히 기본 개념을 정리해봤기 때문에 문제 푸는 건 오늘 별로 어렵지 않을 거야. 자, 당연히 송현아, 졸린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졸린 거야. 예? 그럼 이렇게 하세요. 12시. 걸상에다 요즘 돼. 걸상에다가 손 이렇게 하세요. 근데 왜 성분에. 예. 다시요. 네, 여기가요? 네. 이거는 점의 좌표가 아니라 도형이죠, 도형. 도형은 이거지. 아... 도형일 때는 여기를 반대보로 쳐야 돼. 표현할 땐 그렇게 해야 돼. 예. 자, 19-2번. 이해 안 되는 것 저기 여원님처럼 질문하세요. 자, 지금 너무 졸려서 껌 필요하다. 껌. 단맛 필요하다. 단맛 새로 사왔어, 선생님이. 아, 건강해야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걸 계속 할 거 아니야. 지금 당장 좀 못하더라도 나중에 시간 내가지고 또 하면 또 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19-2번. 이건 정석에서 왜 굳이 빼지 않고 계속 원하냐면은, 내 문제 좋아요. 자, 선생님이 이제 참고로 일어나면 해줄게. 아, 너네가 나는 미적 같은 것도 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표현을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y는 x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보통 우리 표준형을 이렇게 부르거든. 예를 들면 y는 ax 더하기 b 이 표준형이잖아. 근데 표준형이 아니라 이런 걸 양함수라고 불러. 양함수. 양함수 이렇게 표현하는 걸 양함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xy를 한쪽으로 전부 다 몰아놓고 표현하는 거 있죠. 우리는 편의상 얘를 그냥 일반형이라고 그러죠. ax 더하기 dy 더하기 c형. 일반형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은 음함수야. 음함수야. 이건 나중에 전문용어로 배워. 그냥 알고 있어야 돼. 그치?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고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 y는 x 빼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양함수야. 그 다음에 x 빼기 y 빼기 2는 0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음함수야. 근데 우리는 얘를 편의상 표준형, 얘를 일반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죠? 예,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이 그래프가 현재 2차 함수하고 직선이 섞여 있거든? 그래서 저 그래프를 뭐라고 하냐. 선생님은 너희들한테 그래프 개형이 어떤지만 보여줄 거야. 그래프 하나 품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직선이 하나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좌표를 봤더니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야. 이거 품으시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1이에요. 자, 이게 현재 무슨 형태냐면은 이 그래프를 우리는 y는 fx라고 부른 거야, 지금. 됐죠? 이걸 가지고 1번부터 6번을 그려버려. 전에 주학평가 저 문제 나온 적 있어. 여섯 개를 다 그린 적 있어. 요새는 잘 안 나오는데 전에 주학평가 이 문제가 낸 적이 있다고요. 여섯 개를 다 그리라고 나왔어, 전에 줄 때. 상황한 거 아니에요? 그게 한 문제였어. 그게 한 문제인데. 근데 좀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조금. 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y는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래요. 자,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잘 생각해봐. 이 식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됐죠? 자, 이번에는 2번 어디다 해볼까요? 2번은 y는 2fx. 자, 3번은 여기다 해볼게요. 3번은 y는 f-x. 자, 4번은 여기를 할게요. 자, 4번은 y는 마이너스 fx. 자, 5번은 여기다 그려볼게요. y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자, 6번은 여기다 해볼게요. 얘는 x랑 y랑 자리가 바뀌었네요. 지난번에 10가지 공식 알려준 거 배웠죠? 10가지 공식. 그치? 포스팅 했죠? 네, 10가지 공식들 다 암기하고 있는 게 좋은 거야. 안 그러면 너희들이 30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를 4분, 5분 동안 풀게 돼. 시간 굉장히 많이 써야 된다. 자, 그래프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 자, 선생님이 그냥 x, y는 생략하고 여기만 할게. 그래프 개형만 그리자. 그래서 요 좌평면은 이 정도만 그릴게요. 자, 여기만 그려서 한번 해보자. 어떤 모양으로 나오면 되는지만 표현해 볼게. 원래는 x, y입니다. 다 써야 돼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도 싫어하는데, 이 문제도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자, 이거를 가지고 너희들 변형해봐. 자, x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니? x 마이너스 들어가 있죠? 그 다음 y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니? y. 플러스 1이 들어가 있는 거지. 자, 이 식은 뭐야? 원래는 y 플러스 1은 이렇게 된 거야. 그죠? 예. 그러면 이건 x축을 몇 칸 이동한 거야? 이 그래프를 몇 칸 이동이 돼야 되냐? 그렇지. x축을 한 칸평 이동해야 돼. 그래야지 x 대신에 x 빼기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 다음 y축방을 몇 칸 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한 칸이야. 그래야지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거야. 그 플러스 1이 이항해서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x축 방향은 반대고 y축 방향은 그대로 볼을 보는 이유가 그거야. 알겠지? 예. 자, 됐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대로 명령을 따르면 되는 거죠. 자, 이걸 전부 다 들어갖고 한 가지 옮겨. 한 가지 옮기면 이 모양이 이리로 올 것 같아. 이렇게 올 것 같아. 그죠? 그거를 밑으로 몇 칸 내려야 돼? 이 그래프를 밑으로 한 칸 내려야 돼. 그치?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 모양이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그 정석에 나온 답은 너네가 확인해요. 이 모양 이렇게 나오겠죠. 알겠죠? 그 모양만 확인하세요. 알겠죠? 예. 자, 두 번째 이용 가볼게요. 얘는, 자, 특이하죠?
여기 있는 fx가 얘랑 어때요? 같은 fx야. 그러면 이게 새롭게 나오는 y거든? 그러면 이거는 기존에 있던 y 값의 몇 배가 되는 거야? 두 배. 두 배가 되는 거야. y 값의 그냥 두 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조금 가만히 있는 거야. 가로 조금 가만히 있지만 함수 값이 y가 두 배가 되니까 요 x가 함수 값이 1이었잖아. 그러면 1에서 얘 함수 값이 몇이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0.5죠. 0.5에서 얼마야? 0.5잖아. 그럼 두 배 늘리면 0.5에서 1 나와야 돼. 그럼 0에서는 그대로 0 나오면 되는 거고. 그치? 자, 마이너스 1에서도 0 나오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0.5죠. 마이너스 0.5에서 몇이야?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0.5에서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두 배 늘린 거야. 그러니까 세로 가면. 그치? 그걸 두 배 늘린 거야. 그러니 두 배 늘린 거야. 가로통은 가만히 있는 거야. 가로통은 가만히 있으면서 모양이 원래 이거였잖아. 그치? 그걸 두 배로 늘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1,1이 아니라 1,2가 돼야 돼. 모양이 이렇게 돼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고 얘가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럼 요 지점에서 요 가운데에서 두 개가 늘어나야 돼. 그럼 모양이 이렇게 나와야 돼. 알겠죠? 그렇게 해서 길게 늘린 거야. 두 개로 그냥 늘린 거야. 자, 확인해 보세요. 자, 3번. 얘는 자, 쟤랑 무슨 변화가 일어났나? 그렇지. 뭐가 부호가 바뀌었니? 그렇지. x의 부호가 바뀐 거야. 여기 x의 부호가 뭘로 바뀌었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었잖아. 그럼 뭐의 대칭이야? y축 대칭이지. 이 그래프를 y축 대칭해야 돼.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이건 그리는 거 어렵지 않죠. 자, 원래 fx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었어. 그죠? 그 그래프를 y축 대칭하는 거야. 이게 접는 선이야. 그대로 이거 접어. 대칼뿐만이야.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나오고 이쪽이 이렇게 나와야지. 아시겠죠? 예. 그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4번 가볼게요. 얘는 fx는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죠? 누구의 부호가 바뀐 거야? 그렇지. y의 부호가 바뀐 거지. 식이 얘잖아. 그죠? 그럼 y의 부호가 바뀐 건 언제나 뭐의 대칭이야? 그렇지. x축. 얘는 x축 대칭이야. 얘는 x축 대칭이 돼야지 맞아요. 불필요하게 한 것 같다. 자, 아무튼 원 함수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죠? 그걸 x축 대칭해야 돼요. 이게 접는 선이야. 그죠?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접었어. 그럼 모양이 어떻게 돼? 당연히 이게 이리로 와야지. 위로 와야지. 이렇게. 그치? 그 다음 요 지점이 이리로 와야지. 이렇게. 아시겠죠? 이게 x축 됐지. 자, 5번 볼까요? 5번은 여기도 변화가 일어났네. x도 변화가 일어났고 y의 부호도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식이 얘잖아. 이거잖아. 지금 이거잖아. 그럼 둘 다 부호가 바뀐 거잖아. 그럼 뭐의 대칭이야? 그렇지. 원점 대칭. 우리 지금 그렇게 되었죠. 얘는 원점 대칭한 거야. 얘들아, 원점 대칭은 어떻게 그려야 돼? 그렇지. 원점 대칭은 뭐냐면은 x축 대칭 시켰다가 y축 대칭한 거 혹은 y축 대칭했다가 x축 대칭한 거 연속으로 하면 되니까 두 개를 연속으로 하면 되는 거야. 자, 원함수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죠? 자, 너희들 어디를 먼저 할래? 그래, x축 대칭 먼저 할까? 그럼 x축 대칭 이리로 오겠지. 자, 그걸 어떻게 할래? 그걸 y축 대칭하면 돼. 그럼 이리로 오겠지. 알겠죠? 이게 원점 대칭이죠. 자, 크레이지 맞죠? 크레이지 요 점이 대칭, 원점 대칭은 일로 오지. 요 점이 꼭점이 일로 오겠지. 그쵸? 원점 대칭. 자, 애들이, 친구들이 요걸 잘 못해. 6번을 잘 못해. 6번 그렇대요. 이거를 잘 못 그려요. 봐봐. 이거는 뭐의 대칭이냐? 문자의 위치가 어떻게 되니? 바뀌었잖아. 그럼 이게 뭐의 대칭이었어? 제일 중요한 대칭 뭐였어? 대칭 중에서 제일 중요한 대칭. 그렇지. Y는 X 대칭.
이게 제일 중요한 대칭이라 했잖아. 이게 제일 많이 나와, 대칭 중에서. 요거. 그래야 이제 문자의 자리가 바뀌어요. 이게 나중에 너희들 수학과에서 배우는 뭐냐면 역함수야. 역함수를 배워, 그녀가. 역함수가 항상 y, x의 대칭 함수야. 역함수가 돼. 자, 그런 내용들이 나중에 나올 거야. 자, 그려볼게. 여기가 아까 마이너스 1이었거든? 그 다음에 얘가 아까 마이너스였거든? 여기를 점선 그려볼게. 봐라. 이거였죠. 원래 지금 이거였죠, 이거. 원래 이거였지. 그치? 자, y는 x를 그려볼 거야. 여기다가 y는 x. 그럼 y는 x가 이건데? 이건데? 이게 y는 x인데? 그럼 그 그래프를 이 접는선을 기준으로 접어. 그러면은 얘는 어차피 가만히 있죠. 접어봤자 가만히 있죠. 얘는 가만히 있는 거야. 여기는 애들이 다 알아. 여기는 못 풀어. 자, 그러면 이렇게 보란 말이야. 점이 몇 개 있죠? 포인트선이 크게 양 끝에 꼼수점하고 양 끝에 있는 점이 3개 있죠? 그러면 움직이면 되지. 얘들아, 마이너스 1, 0이 어디로 갈까? 이 점이 어디로 갈까? 위치 바꿔. 그럼 어디로 가게 돼 있어? 그렇지. 0, 마이너스로 가게 돼 있는 거야. 요 점이 그래야지 수직이 되는 거지. 그죠? 예. 자, 이번에는 0,0은 어디로 갈까? 그냥 0,0이지. 자, 요거 꼭점이 자태가 몇 번 몇이야? 불러봐. 꼭점이 자태요.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2점. 2점이 어디로 갈까? 그렇지. 마이너스 1, 뒤바꿈을 대대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5, 1로 가겠지. 그러니까 여기를 연결하면 되지. 이렇게 연결하면은 그래프가 쉽게 그려지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게 y의 x대칭이야. 설명이 됐죠? 네, 사진 찍으세요. 그림은 밑에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리는지 선생님 방식을 좀 알려준 거야. 네. 잘 찍으세요. 찍었어? 빨리 갔다. 많이 급해요? 물. 물? 조현아, 나 물 있니? 아니요. 자, 빨리 갔다. 자, 19단지 3번. 자, 별표. 별표 3개. 선생님, 이거 프로 주기 전에 너네 한번 해봐. 내가 안 풀어줄 테니까 이 문제 어떻게 풀지 한번 생각해봐. 19단지 3번. 노트 맨 뒤에 펴가지고 풀어봐. 선생님,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해봐. 원의 방정식이 원의 방정식이에요? 직선에 대해서 원을 계층하면 당연히 원이죠. 직선에 대해서 원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계층하면 당연히 원이죠. 그죠? 선생님이 알려주지 않을 테니까 해설지 보지 마세요. 해설지 보지 마시고 한번 해봐. 어떻게 푸는 게 맞을까? 지금 시간 충분히 줄게. 선생님 시간 충분히 줄 테니까 19단지 3번을 해설지 보지 말고 한번 해봐. 기본 문제 19단지 3번을 노트 맨 뒤에 펴가지고요. 네, 노트 맨 뒤에 펴가지고 한번 직접 풀어봐. 어떤 개념으로 풀면 좋을까? 봐. 그래, 빨리 갔다. 준호 아까 물 먹고 왔죠? 준호야, 노트 피고 이거 한번 해보라니까 왜? 풀어본 사람도 있을 거야, 지금. 풀어본 사람도 있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개념은 알겠죠?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죠? 근데 잘 안 풀려, 그지? 식으로 해. 자, 봐봐. 식구야, 한번. 자, 이번에는 이 유형은 뭐냐면요. 어떤 직선에 대해서 원을 대칭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그래프 안 그려도 돼. 괜찮아. 안 그려도 돼. 자폐품에 그릴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말이야. 직선이 있는데 어떤 원이 이렇게 있어. 됐죠? 예. 뭐 원이 여기랑 만나도 돼. 상관없어요. 예. 아무튼 우리는 기본 개념만 가지고 푸는 거니까.
자, 여기 원의 중심을 O 1이라 부를게. 이 원이 얘야 지금. 자, 부를게. X 빼기 1의 완전대고. 중심의 점들을 먼저 알아보자. 그러면 1 넘어간 다음에 1, 1 더, 4 더했으니까 얼마냐? 4요? 아, 1 없어지나요? 예, 네, 없어서 4요. 반지름 2네요. 자, 이 원을 여기다 대칭할 거야. 그럼 너희 이제 미술 시간에 배워도 봐. 대칭, 깔끔하게. 여기다 물감 칠해. 찍어. 그럼 원이 이 정도 나오지 않아? 예, 네, 원이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여기를 O2라고 해볼게. 중심의 점표는 당연히 바뀌지. 바뀌지. 근데 반지름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하지. 당연히 이것은 가만히 있어야지. 두 원은 그러니까 합동이야. 그러면 이 원의 방식을 구하려면 당연히 반지름 알았으니까 중심을 알아야죠. 그죠? 대칭이동의 기본 원리가 뭐라 그랬죠? 전부 다 모든 점들이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거야. 모든 점들이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서 나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 중점 개념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1,2인점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여기는 우리가 점이라는 걸 모르잖아. 이런 걸 이용할 수가 없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는 거야. 그럼 요걸 그대로 수지 이동을 하면 되죠. 그죠? 요걸이랑 요거랑 같다. 그럼 중점 개념이 나오잖아. 중점. 얘가 중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등분 개념이야. 그 다음에 수직 개념이 뭐냐면은 얘가 당연히 수직 개념이지. 그래서 수직 이등분이에요. 다 원리가. 알겠죠? 그럼 너네가 수직 이등분의 원리는 다 배우셨으니까 어려운 개념은 아닌 것 같아. 자, 수직 조건에서 한번 푸시고 이등분 조건에서 풀어요. 자, 수직이면 뭐냐면은 자, 이 직선의 기울기가 몇이냐? 이 직선의 기울기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 다음에 y제곱 5예요. 자, 일단 표정 만들어봤어. 그러면 우리는 애기선의 기울기를 알고 있거든? 얘들아, O1과 O2의 기울기 몇이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얘가 2여야지. 그렇지? 기울기 나오잖아. 그럼 뭔가 이 좌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얘를 문자로 쓴 거야. 그지? 그럼 기울기를 구할 거야. 기울기를. 자, O1, O2 기울기를 구할 거야. 그죠? 불러보세요. 뭐죠? 1 마이너스 1분의. 그렇지. 이렇게 쓰면 되죠. 그 기울기가 몇이어야 되죠? 아니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2죠, 그죠? 형이 제가 잘했어요. 이거죠. 그럼 일단 우리 문자를 두 개 썼으니까 식이 두 개 있어야 돼. 그럼 하나는 구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세요. 자, b 빼기 2가 2a 빼기 2니까, 따라서 b는 2a라는 관계식이 나왔네. 이게 1식. 그죠? 두 번째 변이 하나를 더 구하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2등분이야, 이제. 2등분이야. 수직 2등분이야. 그럼 우리는 m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어. 자, m점의 좌표 몇 가고 있을까? 자, 풀어보세요. m점의 좌표. 2분의 a 플러스 콤마 2분의 b 플러스 2예요. 아시겠죠? 그 중점을 어떻게 우린 이용할 수 있지? 이거와 이거 사이의 관계식을 어떻게 구할 수 있지? 뭔가 얘처럼 등식이 나와야 되는데? 뭐냐? 이 M점이 누구 위에 있어? M점이 직선 L 위에 있는데? M점이 직선 L 위에 있는데? A 위에 있잖아.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3이네. 그쵸? 얘를 직선식으로 대입하면 되지. 얘를 L 직선에다 대입하면 되지. 얘를 대입하시면 되죠. 그럼 식이 하나 나오겠는데? 뭐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일반형에다 대입해도 되고. 그냥 선생님 그냥 여기다 대입할게요. 얼마? 2분의 b 더하기 2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a 플러스 1 플러스 이것만 정리하면 돼요. 양변에 뭐 곱할래요? 4를 곱하자. 그럼 여기가 2b 더하기 얼마야? 4 이퀄. 자, 여기는 마이너스 a 빼기 1 그 다음 4 곱했으니까 20. 됐죠? 그럼 정리할까요? b에 대한 누르면 되는 거니까 그냥 넣을게요. 이렇게 넣으면 돼요. a 더하기 2b
4를 넘기면 얼마냐? 19냐? 15. 아, 15냐? 예, 15. 예, 이렇게. 그럼 크게 연습하면 돼요. 됐죠? 그러면 결국 B에다가 2를 넣었으니까 몇 A? 5A가 15. 그럼 A는? 3. A가 3이면? 그래, 이렇게 하면 돼요. 봐봐. 별거 아닌데 되게 오래 걸리죠? 그래서 귀찮은 거야, 대칭 이동이. 식이 별거, 개념은 다 알고 있거든, 어떻게 하는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시간이. 자, 그 다음, 아무튼 원의 방식 풀어보세요. 그럼 저, 그럼 중심자표가 몇 번 몇이니까? 3분만 이기니까. 따라서, X. 그렇지. X 빼기 3제곱, Y 빼기 6제곱은 얼마? 4. 이게 끝. 반지름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보시는 거야.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직선을 원에 대해서 대칭하면 원이니까 그걸 구하는 유형을 배웠어. 이 유형 여러 가지 있어. 점을 점에 대칭할 수도 있고, 점을 직선에 대칭할 수도 있고, 직선을 점에 대칭할 수도 있고, 유형이 되게 많다고. 자, 그런데 만약에 얘들아, if. 자, if. 이 직선의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었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러면 이 문제는 30초만에 풀 수 있지. 왜? 뭐를 이용하면 되니까. 공식을 이용할 수 있지. 그죠? 지난번에 10가지 공식 정리해둔 것 중에 선생님이 반드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는 공식 사용할 수 있다 그랬지. 근데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공식을 이용 못해.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면 그냥 바로 3초만에 풀 수 있어. 자, 이 문제 생각하고 같이 풀어보는데 지금 시간 몇 분 걸렸어? 거의 5분 걸렸어. 아니? 5분 걸렸단 말이야. 자, 이렇게 공식 이용하면은 몇 초? 30초. 자, 그거를 좀 이따 보여줄 거야. 이거는 공식 이용 못해요. 자, 사진 찍으세요. 자, 그러면 사진 찍어. 얘네 공식 이용 못해요. 자, 대칭이론 이제 몇 문항 없죠? 두 개 남았어요. 4번하고 5번 남았어요. 자, 4번 가볼게요. 자, 문제를 설명하고 읽어볼게. 점이 두 개가 있거든? A점하고 B점 두 개 있고요. 직선 하나 나왔어. 어? 이 직선의 길이 몇이야? 이 직선의 기울기 몇이니? 마이너스 1이지. 그 공식 이용돼 안 돼? 공식 이용되죠? 굉장히 쉽죠? 자, 그 다음에 AP 더하기 BP 세서, 선분의 길이 합의치수는 뭐를 이용한다? 아마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 자, 대칭이동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개념을 이걸 먼저 이해하자. 봐봐. 선분의 길이 합의치수. 선분의 합의치수, 그죠? 거의 수학문제가 이런 문제 나오면 보통 대칭이동이야. 선분의 길이 합의 최소. 대칭이동. 대칭이동의 원리를 이용하는데, 개념은 이해하거든? 근데 문제를 적용하는 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난감할 거야. 이런 문제 많이 봤죠? 식당 클래스에서. 자, 어떻게 되냐. 여기가 A점이거든? 이게 1,1이야. B점이 여기가 4,5에요. 그죠? 자, X축 위에 움직이는 점 P가 있어. X축 위에 움직이는 점 P가 있어. 그지? 움직이는 점이 P야. 그지? 선분 AP와 선분 BP 합의 최소로 말해. 많이 기본적으로 풀었어. AP 선분의 길이에 BP 선분의 길이 합의 최소로 말해. 그죠? 길이 합의 최소. 그럼 대칭시키지. 우리는 무슨 개념 푸냐면은, 봐봐. 두 점을 있는데, 자, 두 점이 있는데, 어느 한 곳을 들려서 얘를 갈 거거든? 이렇게 들려서 얘를 갈 거거든? 그런데 이게 고정된 점이 아니라 움직인 점이야. 그럼 이것보단 이게 더 짧죠? 합이. 이것보단 이게 더 짧죠? 그죠? 어떤 게 가는 게 제일 짧아요?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짧죠? 그러니까 직선의 형태로 가는 게 제일 짧지?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선분의 길이 합의 개념은 항상 1직선의 개념을 알아야 돼. 1직선의 형태가 되면 풀어.
그죠? 뭔가 이런 형태가 되든가 이런 형태가 되게끔 하라고. 그러면은 이 점을 대칭해도 되고 이 점을 대칭해도 되는데, 대칭하는 원리는 뭐냐면 움직이지 않는 점을 움직이는 점이 있는 선에 대해서, 움직이는 점이 있는 선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대칭해도 되고 이렇게 대칭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대칭할게. 그치? 그럼 얘를 이렇게 대칭하세요. 수직 이름으로 대칭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우리는 길이를 뭘로 할 수 있어? 이 길이가 여기랑 어때요? 같아요. 알겠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렇게 갔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렇게 가도 돼요. 그죠? LG선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A, 자, 최소값 거기 전에. 얘는 AP에다가 B'P를 연결해야 되거든? 그치? 자, 조금만 이쪽으로 옮겨놓을게요. 지금 모양이 너무 일직선이 됐으니까. 자, P가 B전에 여기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치? 요거리랑 요거랑 같아지거든? 그죠? 그럼 얘가 이렇게 이렇게 갔다는 뜻은 이렇게 이렇게 가도 되는데, 얘가 어차피 움직이니까 조금만 왼쪽으로 움직이면 또 길이 합이 짧아져.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야 돼요. 됐죠? 대칭시킨 점은 기저이던 점을 움직이면 P점이 일로 이동해야 돼. 그러면 얘가 모양이 이렇게 되어야 해서 길이 같아져요. 일직선이 이게 제일 짧아지지. 그치? 그게 선분의 기의 합의 최소가 A점하고 P'을 이은 게 최소야. 그죠? 그럼 이 점이 얼마니까? 얘가 4, 마이너스, 이런 거 구할 수 있죠. 그럼 거리를 구하시면 돼요, 이제. 좌표를 가지고 거리를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4 빼기 1 제곱은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빼서 제곱하면 36 나오니까, 루트 45예요, 최소가. 자, 이런 개념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죠. 좌표 표면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점이, 그치? 자, 움직이는 점이 하나는 Y축에 있어. 움직이는 점이 하나는 X축에 있어. 그죠? 예. 자, 어떻게 볼까요? 이게 A점이거든? 이게 예를 들면은, 2,5인 점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B점이야. 여기가 4,2점이야. 됐니? 그럼 A점을 P랑 연결하고, P랑 Q랑 연결하고, Q와 B를 연결해봐. 그럼 이 성분의 기계 합의 최소를 구하래. 근데 얘가 움직이는 점이야. 움직이는 점. 그러니까 어떤 길이 AP에다가 누굴 더해? PQ를 더해. 그 다음에 QB를 더해. 그 합의 최소야. 유형은 여러 가지 있지. 일직선에 대입하면 되죠. 그치?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점을 움직이는 점이 있는 선에 대해서 대칭을 하나 하면 되죠. 대칭을 하나 해주면 되지. 그지? 그럼 여기랑 여기 어때?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수직 있는 거냐면서 이 두 개 합병이니까. 같은 원리. 자, 움직이지 않는 점을 움직이는 점이 있는 선에 대칭을 하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수직 있는 걸 대칭하라고요. 그럼 요 점이 무슨 점? B'. 얘가 B'. 그럼 요거랑 요거랑 이게 어떠니까? 같은 거죠. 그럼 얘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갔다는 뜻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도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를 길이로 표현해볼게. 얘가 뭐랑 같아요? A'P랑 같은 거죠. PQ는 그대로 PQ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어차피 여기랑 같은 거죠. QB'랑 같은 거지. 그럼 얘가 삐뚤빼뚤 가는 것보다 어떻게 가는 게 제일 빨라? 직선의 형태를 가지고 가는 게 제일 빠른 거야. 알겠니? 그럼 P점이 밑으로 이동해야 돼. P점이 일로 이동해야 되는 거고, Q점이 조금 일로 이동해서 모양이 여기를 연결해야 돼. 그치? 그럼 결국 여기랑 여기랑 같아지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랑 여기랑 또 다시 같아지면서, 그치? 이제 여기가 이렇게. 그죠?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갔다는 뜻은 쭉 가도 되는 거죠. 그죠? 최소 거리가 얼마냐면은 A'하고 B'하고 연결한 거예요. 그죠? 예, 좌표를 이용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2,5야. 그죠? 여기 몇이에요? 예, 4,-2예요. 좌표를 구해서 거리로 하면 돼. 그죠? 그러면 얼마? 66에 36에다가 얼마 더 했으니까 77에 49니까 루트 85를 구하시면 되죠. 됐죠? 이게 되네요. 자, 너네 한 단계 더 나가면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다. 자, 이거는 잠깐 보여줄게. 당구대가 있어. 나는 너네 대학생 되면 지금도 뭐 당구장 간 사람도 있겠지만,
성경교회 단도량 많이 다녔거든. 너희들은 PC방 문화잖아, 그치? 자, 당구공을 칠 건데, 자, 포켓볼 같은 거 너네 알지? 구멍에다가 공을 넣는 거야. 근데 공이 이렇게 있어. 그치? 얘가 공이 어떻게 하면요? 여기 튕겨요. 그죠? 튕기고, 다시 여기 튕겨. 그 다음에 여기 튕겨. 구멍이 들어가고 여기 싶어. 그치? 그러면은 가장 짧게 가게 하고 싶어. 물론 여기 각, 여기 뭐야, 공을 치는 거에 각도에 따라 달라지거든. 공을 여기를 치면 공이 이렇게 회전하니까 달라져. 정 가운데를 친다 가정하고 입사가 반사각이 같다고 생각하고 푸는 거야. 입사가 반사각이 같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빠지게끔 하고 싶어. 알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벽이 만약에 없었다면 공은 무슨 운동이에요? 공은 무슨 운동이에요? 직진 운동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가상의 당구대를 다시 놓으면 되죠? 그죠? 그럼 요 길이가 여기랑 같아지게끔 하면 되죠? 요 길이가 여기랑 같아지게끔 하면 되지. 그치? 그 다음 직진 운동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당구대를 다시 하나 더 붙이면 되죠? 그죠? 그럼 여기 길이가 여기랑 같아지게끔 하면 되지. 그치? 일직선의 개념이야. 그니까 요 지점이 여기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이게 올림피아 등지야. 알겠지? 이런 개념도. 자, 이걸 접목해서 이 문제를 봅시다. 자, 이건 지금 이쪽은 지울게요. 필요하면 나중에 이거 찍어놔. 여기는. 자, 4번 보자. 자, 촬영하고 있죠? 예. 자, A점이 1,6이야. 자, D점이 7,0이에요. 그 다음에 직선이 하나 있는데 표정 바꿔볼게요. 자, 기울기가 다행히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공식으로 바로 풀 수 있어. 자, 그래서, 예, 자, 그러면 얘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A점이 현재 1,6이래요. 이게 A점이고요. 7,0이면 이런 거요. 예, 좀 더 움직일게요. 예, 7,0. 이게 B점이야. 얘가 아까 1,6이었고요. 자, 두 개 구했죠. 자, 직선이 얘가 있어. 얘는 y좌표 3에, 그 다음 x좌표 3이니까 이런 거요. 얘가 3이죠. 직선 위에 누가 움직여? P점이 움직여요. 직선 위에 P점이 움직여서요. 자, P점이 뭐 의미로 이런 정도 있다 볼까? 그래서 요거랑 AP랑 여기를 연결했어. 여기를 연결했어. 성분의 길이함이 최소화 나와야 돼. AP랑 BP의 성분의 길이함이 최소화 나와야 돼. 그치? 자, 그러면 분명히 대칭의 원리는 뭐였지? 일직선이지. 일직선이지. 그러니까 얘를 대칭해도 돼. 얘를 대칭해도 돼. 움직이는 점이 있는 선에 대해서 대칭을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야. 근데 정도가 아마 이 문제를 대칭했을 거야. 그치? 대칭을 이렇게 하세요. 수직 이런 거 대칭하란 말이야. 여기 A프라임이야. 자, 이 1,6을 이 직선에서 대칭한 점을 너네가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여기를 구하면 여기랑 여기랑 길이 어때? 같죠? 그죠? 그럼 일직선이죠. 그죠? 네. 그럼 여기를 구하자는 얘기야. 일직선이니까 여기랑 여기를 대칭시킨 점을 연결해. 이렇게. 아, 요 점하고 여기를 연결해. 알겠죠? 예, 의미상 여기가 딱 나오는데, 아, 그림을 좀 다시 입고요, 이렇게. 표정이 여기 있다 보니까 눈에 잘 안 보이죠? 자, 좀 움직일게요. 봐봐요. 표정이 여기 있었다 볼게요. 표정이 요 정도 있었다 볼게요. 그럼 모양이 이거죠. 이거죠. 이거죠, 지금. 그치?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점을 하나 대칭했죠? 얘가 A프라임이야. 우리 좌표 여기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여기를 연결한 거야. 여기랑 길이가 이렇게 같아진다고. 그치? 그러니까 얘네 식으로 다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야? AP가 뭐랑 같아요? A프라임 P랑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냥 P는 여기를 연결한 거니까 BP랑 같은 거지. 이게 이렇게 바뀐 거지. 여기랑 길이가 같은 거니까. 그죠? 그게 어떤 식으로 가야 돼? 최소거리는?
일직선으로 가야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P점이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일로 이동해야 돼요. P점이 일로 이동하면서 여기가 거리 같아져야 돼. 여기랑 여기랑 거리 같아져야 돼. 그래, 이제 해줘야 돼. 자, 다시. 그럼 이거 더하기 이거는 결국 이거 더하기 이거죠. 일직선이죠. 그죠? 그러니까 X에서 거리가 얼마가 된다? A'하고 어디를 연결하면 돼? B를 연결하면 돼. 바로. 이게 최소 거리야. 알겠죠? 그럼 이 좌표를 너네가 이제 구할 건데, 자, 수직 이동으로 구해야 돼. 자, 1,6인 점을, 잘 들어. 1,6인 A점을 뭐에 대해서?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에 대해서 대칭시킬 거야. 그럼 너네가 공식을 안 배웠다면, 이걸 다시 아까처럼 수직 이동으로 다 구해야 돼. 그럼 어려워. 근데 우리 공식 배웠어. 공식을 배웠다고. 공식을 배웠어요. 그죠? 자, X가 어디로 가게 되어있죠? X는 뭐야? 마이너스 Y 더하기 3이죠? 그죠? Y는 뭐예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에요. 이걸 풀어주면 돼. 이걸 X에 대해서 풀어봐. 이게 X가 몇이야? 마이너스 Y 더하기 3이잖아. 그럼 그대로 가면 되는 거야. 그럼 이 점의 좌표가 1로 이동한다고요. 그러면은 여기가 X가 1이었잖아. 여기가 Y가 6이었잖아. 그럼 X에 대해서 6 대. Y에다 6 대입하면 끝. 그럼 이게 뭐가 돼? 마 3,2가 돼요. 이 점이 마이너스 3,2로 이동하는 거야. 아니, 마 3,2로 이동해요. 대충 일어났죠? 그럼 거리 구하면 돼요. 거리. 자, 좀 더 이어서 해주세요. 이거 적어놓으라고요, 이거. 이거 적어놓으라고, 이거. 필요하면 이거 찍어 놓고요. 지금 중요한 개념이 아니라. B점하고 연결해서 바로 길이 구하시면 되는 거죠. 자, 길이 구할게요. 자, 루트 얼마 나옵니까? 여기서 빼 제곱할게요. 그럼 100. 그 다음 여기서 빼 제곱할게요. 4. 그럼 루트 104. 루트 104. 네. 그럼 4의 배순위가 얼마 올까요? 4. 있는 4, 4, 2, 8, 4, 6, 4. 2 루트 26. 이게 최소거리야. 이게 정답이야. 알겠죠? 자표 이용해서 구했어요. 자, 선생님 이거 지워도 되죠? 네.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점의 좌표 구해서요. 선생님이 이 그 대칭이동 이게 만약에 단원에 주발 테이프가 들어가는데 인자 나왔잖아? 이거 정답률이 몇 프로냐면 5%야. 왜? 다 풀 줄 알아. 풀 줄 아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애들이 안 푼다고. 이거 이 맞춘 애가 100명 중에 5명이야. 진짜요? 예. 아, 진짜로요. 거짓말이 아니죠. 이걸 모르고 있어서. 이걸 모르니까 이 점의 좌표를 어떻게 대칭할지 몰라. 그래서 시간 다 보내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포기하게 돼. 아, 너희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점 P를 구해보자. 자, 점 P의 좌표 어떻게 구하는 게 맞나요? 점 P가 여기죠? 정신 차리자. 이제 중학교 2학년이 92년 3학년이날. 알겠죠? 자, 점 P의 좌표 봐봐. 얘는 뭔가 교점이거든? 그러면은 일단 요 직선 우리가 알고 있는 요 L, 이게 L직선이었거든. L직선? 이게 L직선이야. 이 L직선하고 A' B직선 있죠? 그 교점이야. 자, 점 P는 L직선과 A' B직선 있죠? 이거 교점이에요. 이거의 교점이에요. 그럼 L직선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A'랑 B직선 넣는데 빨리 구해야 돼. 그래서 이거 7,0하고 요점 이용해서 직선을 구할게요. 자, A'B를 구해봅시다.
비율이 몇이에요? 자, 10분의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5분의 1. 그죠? 예, 요 점 지나가게 좀 해볼까요? 그럼 식이 x-x1 더하기 y1. 됐죠? 그럼 얘랑 얘랑 연립하시면 돼요. 에디션이 보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니까 얘랑 연립하시면 되죠. 그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5분의 1x 플러스 5분의 7. 그럼 얘랑 연립하시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x 더하기 3과 얘랑 같아지게끔 해볼게. 등식법으로 했죠. 지금 y가 서로 같게끔 했어. 네, 이렇게요. 그럼 얘를 2로 넘기면 몇 x가 돼? 5분의 4x가 돼. 자, 2로 넘기면 5분의 15에서 7 빼면 8. x는 2 나와. 그럼 x가 2면 y는 1 나와. 잡혀 나와. 알겠죠? 비점이 앞에 2,1이야. 그래서 이 문제가 대치기 좋은 단원 중에서 제일 어려워. 알겠죠? 개념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죠? 근데 계산하는 게 어렵지. 그치? 예. 네. 자, 찍으시고요. 자, 지울게요. 아, 그러면. 자, 이제 문제 마지막 문제 합시다. 다음은 뭐 할 거예요? 다음은 집합 해야죠. 자, 지웁니다. 집합 어렵나요? 그럼 집합이 이거보다 쉬울 것 같은데? 근데 집합 너무 약간 어려워. 집합 제가 암호화 시켰어요, 지금. 집합이 미국에서 언제 배워요? 중학교에서 가서 배워요, 대학교. 집합이 대학교 가서 배워요? 네, 집합, 미국에서 집합을 대학교 가서 배워요. 미국이 대학교 가서는 독서를 잘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지금 미국은 지금 대학수학 가고.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집합을 대학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안 배운다고요. 근데 원래 집합을 언제 배웠었어요, 예전에? 중학교. 네? 중학교 때 배웠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언제요? 몇 년도에요? 한 지금 15년, 20년 전에는 중학교 1학년에 첫 단원이 집합이었어. 아, 진짜요? 그 다음 두 번째 단원이 영재였어. 근데 지금 교육과정이 바뀐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집합 단원이 교육과정이 들어온 게 언제냐면은 70년대 후반에 들어왔어요. 그 전에 집합이 없었어요. 네, 그 전에는. 자, 그럼 너희들이 지금 공식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볼게요. 너희들이 헷갈렸던 게 이거거든. 그 1번, 2번, 3번, x축, y축, 원점 대칭 이런 건 쉬워, 그치? 자, 이런 거. y는 마이너스 x대칭. 그죠? 그 다음 y는 x 플러스 a 대칭.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 대칭. 그 다음에 x equal a 대칭. y equal b 대칭. 이런 걸 어려워하거든 지금. a 그만 b 대칭. 이게 전부 다 그 공식이 어디서 유도가 된 거냐면 수직 이동에 대해 유도가 된 거야.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 얘는 a, x, y가 어디로 가냐? 그 뭐야? 그렇지. 얘는 자리가 바뀌면서 부호가 어떻게 돼? 바뀌어요. 자, 얘는요? 우리 방금 비슷하게 풀어본 거 아니야? 자, 이거를 X를 Y로 해서 풀어봐. X는 몇이야?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 예? X는 Y 빼기 A죠? 이대로 쓰면 돼요. X는 Y 빼기 A로 가요. 이렇게 쓰라고요. 자, Y는? 그래, x 플러스 a로 가. 이렇게 쓰면 돼요. 안 어려워요. 외울 필요 있나요, 이런 거? 선생님들 외우고 있지 않은데? 그냥 논리가 식을 유도하면 되는 거야. 자, 얘는 어디로 갈까, 그러면? 선생님들 외우고 있지 않다고요. 이건 어디로 갈까? x는 어디로 가? x를 풀어봐. y-a요. 아니, 왜 산수를, 왜? x가 몇이야? 마이너스 y 플러스 a죠? 아니 전 그게 x 그냥 플러스 x. 자 그렇게 하죠. 마이너스 y 플러스 a로 가겠죠. 자 y는요? 마이너스 x 플러스 그래 마이너스 x 플러스 a로 가는 거야. 아니 저희 플러스 x인 줄 알았어. 자 얘는 어디로 갈까? 네가 나보다 높아서 내가 높아서. 자 이건 어디로 갈까? x요. 2a 마이너스 x. 그렇지. 2a 마이너스 x. 지난번에 그림 한번 보여줬죠, 선생님. 왜 이렇게 되는지. Y는 변해, 안 변해? 네. Y는 안 변하지. 얘는 어디로 갈까? 이거는 X는 가만히 있어요. X는 가만히 있어요. 2Y 마이너스 B. 그렇지. 이거 두 배에서 빼는 거야. 2B 빼기 Y 거야. 점대치는요? 이걸 두 개 통합한 거야. A, B가, X, Y가 어디로 가니? 두 개 통합한 거라고.
어디야? 그렇지. 2a 빼기 x, 2b 빼기 y인 거야. 자, 한번 해볼게요. 봐봐요. 만약에 2, 1인 점이 있어. 이게 x 더하기 3에 대해서 대칭이야. 이 점은 어디로 갈까? x가 뭐였어? x가 뭐였니? y-3이잖아. 그치? x가 1로 간다고. x가 이렇게 간다고요. y는 x 더하기 3으로 간다고. 그치? 그럼 2가 x였잖아. 2를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야. 1을 y에다 넣으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럼 답표가 뭐가 돼? y, 5. 이렇게 하라고. 알겠어? 하나 더 해볼까요? 자, 그럼 2, 1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에 대한 대칭이야. 어디로 갈까? x가 어디로 가? x가 어디로 가요? 3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더하기 3으로 가죠? y는요? 그래, 이렇게 하라고요. 그럼 y 자리에 뭐만 넣으면 돼요? 1만 넣으면 돼요. x 자리에 2만 넣으면 돼요. 그럼 빨리 구할 수 있는 거. 알겠지? 그럼 답변가 뭐가 될까? 2, 1 나오겠죠? 예. 자, 더 해볼까요? 자, 그래. 2, 1인 좌표가 x equal 4에 대한 대칭이야. 그럼 x가 뭐가 된다 했죠? 이거 두 배. 8 빼기 x, y지. 그럼 y가 어디로 가? 1. y가 1로 가죠. 그러면 x는? 6.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야. 여전히 됐어? 얘들아, 이런 거 책에 안 나와, 얘들아. 아니, 책에 안 나오는 건데 해주는 거야. 자, 이번에는 y equal. 자, y equal 4의 대칭이야. 그럼 얘는 어디로 갈까? x는 가만히 있죠. y는? 8 마이너스 y. 그럼 x는 어디로 가? 2. y는? 7. 대입하면 되니까. 아시겠죠? 예. 자, 이번에는 마지막 전대칭. 자, 2,2를 2,2를 그래, 4,4에 대해 대칭해보자. 4,4에 대해 대칭해보자. 그럼 x가 어디로 가? 8-x, y는? 8-y. 그러면은 여기 x자리 2 대입하니까 그래, 6,7. 알겠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아시겠죠? 너네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선생님 얘기를 들은 걸. 예. 선생님 대칭이동 전에 풀 때 이렇게 안 해줬는데 너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이렇게 도와줬어요. 자, 마지막 문제 가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 또 어려운 거 나왔네. 자, 해봅시다. 자, 지울게요. 좀 되죠? 자, 대칭이동은 문항수는 얼마 없지만 설명할 게 좀 많아가지고 좀 귀찮았는데 이제 거의 다 끝났네요. 이제 집합으로 넘어가면 되니까 오늘은 집합 숙제 안 줄게. 여기 도형의 이동만 줄게요, 쌤이. 진도기표보다 지금 조금 한 타임 정도 빠릅니다. 자, 가볼게요. 요번에는 자, 기본 문제 10분하시고 5번. 근데 학생들마다 다른데 4번보다 5번이 더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 자, x 빼기 y 빼기 2는 0이라는 직선에 대해서야. 자, 잘 들어. 이게 기준이야. 이 직선에 대하여. 자, x 더하기 2y 빼기 4는 0이라는 직선이 대칭되는 거. 이 직선과 대칭인 거 찾으래. 얘가 기준이죠. 얘가 기준이죠. 기준 7시간. 예, 기준. 이게 기준, 직선이 기준이야. 여기에 대해서 얘를 대칭해야 돼. 이거 댄스를 하세요. 예. 됐죠? 예. 그럼 이 직선에 대해서 얘를 대칭할 거야. 직선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이 기준이 되는 직선을 이렇게 드릴게요.
자, 이게 기준이야. x 빼기 y 빼기 2는 0이라는 직선이 있고, 혹시 모르는 거 표 좀 바꿔볼게요. y는 x 빼기 2네. 어? 얘들아, 기울기 몇이야? 1. 1이죠. 그럼 공식 써, 안 써? 바로 나와. 이제 공식, 공식 못 쓰면 시간이 5분 걸려. 공식 쓰면 시간이 30초. 알겠죠? 자, 얼마나 편하냐. 자, 요번에 이 직선과 대칭이라고 했거든. 지금 너는 헷갈릴까봐 이거 연두색으로 해볼게. 이 직선에 대해서 얘랑 얘랑 기울기 당연히 다르니까 두 점이 여기 한 개죠? 그죠? 이 직선에 대해서 x 더하기 2y 빼기 4는 0이라는 직선에 대, 그러니까 이 대해서 얘를 대칭할 거야. 알겠니?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오겠죠? 그 점들이 연결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해 돼요? 그걸 우린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분홍색 직선을 구할 거야. 이거를 구할 거야. 알겠니? 예, 잘 들어. 요 직선에 대해서 이 연두색을 대칭한 분홍색을 구할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자, 이거는 일단 너희들한테 서술형으로 보여줄게. 서술형으로 푸는 게 얼마만큼 어려운지. 자,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 직선에 있는 원점 하나를 잡을 거야. 원래 변환되기 전에 점 있죠? x, y를 잡을 거야. 이 x와 y 사이의 관계식은 얘다. 잘 들어야 돼. 이 중요한 거야. 이 원점이 있는 직선이 얘죠? 그럼 이 원점 사이의 관계식이 이거지.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식이 이게 성립하지. 이게 성립하지. 이 식이 성립하지. 대입하면. 아시겠죠? 이걸 나중에 이용할 거야. 자, 이 점을 대칭할 거야. 한다. 이렇게 수직 이동을 할 거야. 거기서 나온 점이 대칭점이야. 그게 바로 P'이야. 그게 X'Y'이야. 따라왔어요? 그죠? 자, 지금 푸는 방식이 뭐라고? 서술형이야. 왜냐면 서술형 아셔야 돼요. 그건 좀 조금 더 설명해 줄게.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서술형 이 정도 내면은 몇 점짜리냐면 6점짜리야. 서술형으로 풀어요. 서술형 풀이해줄게요, 먼저. 아, 이거는 동그라미 표시할게. 서술형 풀이로 먼저 해줄게. 이거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얘기는 수직 2등분이라 했거든? 수직 2등분. 중점이잖아. 아까랑 똑같아, 얘기인가? 하는 방식이. 자, 먼저 수직 조건으로 풀어. P 프라임에 기울기 구할 수 있냐, 언니? 기울기 구하면 몇이니? X 프라임 빼기 X분의 Y 프라임 빼기 Y예요. 아셨어요? 그 기울기가 몇이니? 이거 기울기가 몇 나와야 되니? 마이너스 1 나와야 돼. 알겠죠? 그럼 식을 하나 구할 수가 있어. y 프라임 빼기는 얘는 마이너스 x 프라임 더하기 x야. 일단 여기까지 할게. 여기까지 정리해 놓을게. 자, 두 번째 2등분 봐봐. 그럼 중점이야. 자, 중점을 구할 거야. 불러봐. 2분의 x 더하기 x 프라임. 자, 대답 같이 하세요. 2분의 y 더하기 y 프라임. 수학하는 나중에 해도 되겠지라고 하고 생각하지 마, 얘들아. 나중에 해도 지금하고 똑같아. 지금 제대로 해야 돼. 그리고 수학하시면서 부족했던 걸 막 니네가 메꿔야 돼. 나중에 하면 되겠지, 늦어요, 이미. 나중에 해도 똑같아요. 알겠죠? 지금 할 때 제대로 하세요. 자, 우리 이 중점에 잡혀가 누구 직선에 있어? 요 직선에 있어. 그치?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이렇게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돼요. 여기에 대입하시면 돼요. 대입해볼게요. 여기다가 대입했죠? 예, 식이 2분의 x 더하기 x 프라임 빼기. 여기다 대입했죠? 이렇게요. 자, 양변에 20 곱해 정리할게요. x 더하기 x 프라임. 여기는 빼기 y, 빼기 y 프라임. 빼기 4는 0이야. 자, 아무튼 식은 두 개가 나왔어. 우리는 x 프라임과 y 프라임 사이의 관계식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취야. 좌취를 풀려면, 좌취의 방정식을 풀려면 누가 도와줘야 돼. 그게 누구야? 그게 4개 변수야. 그 4개 변수가 바로 여기야. 아시겠어요? 다시요.
x 프라임과 y 프라임 사이 관계식 구하는 게 자취죠. 우리 이거 보여야 되죠. 그럼 얘네들이 나오려면 도와줘야 돼. 누가? x, y가 도와줘야 돼. x, y가 네 개 변수야. x, y가 도와줘야 돼. 얘네들이 네 개 변수야. 네 개 변수야. 얘네들이 도와줘야 돼. 얘네들이 도와줘야 돼. 알겠어요? 그러면 x, y를 구하시면 돼. 알겠죠? 그럼 x, y를 구해. 한다. 얘를 이로 넘길게요. 그럼 x 더하기 y가 뭐가 돼? 이거 넘기면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이 돼. 이게 1식이야. x, y를 구할 거야 우리는. 알겠죠? 자, 여기서도 x, y를 구할 거야. 그럼 x 빼기 y가 뭐가 되냐? 넘겨. 그럼 마이너스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4야. 이게 2식이야. 그죠? 그럼 두 개 연립하면 x 구할 수 있죠. 나이스! 잠이 와? 이렇게 중요한 걸 하는데 잠이 오냐? 자, 더해. EX는? 얘랑 더해. 그렇지. EY 프라임 플러스 몇? 4. 알겠죠? 그럼 X는? Y 프라임 플러스 2. X를 여기다 넣으면 되죠, 이제. 그죠? 그럼 이번에는 1식에서 2식을 빼. 그럼 몇 Y? EY는 여기서 빼면? 빼면 EX 프라임. 그 다음? 마이너스 4. 그럼 y는 x 프라임 마이너스 2. 너네가 정석에 나온 설명 보면 이해 못해요. 알겠죠? 이렇게 하시는 거야. 얘를 어디다 대입하라고요? 여기다 대입하라고요. 얘네들을 어디다 대입하라고? 얘네들을 x 더하기 2y 빼기 4는 0에 대입하라고. 그래야지 x 프라임 y 프라임의 방식 나와. 그게 변수들의 모임이 생기는 거야. 아시겠죠? 자, 정리할게요. 자, 공간이 없으니까 위로 올릴게. 자, 해보자. XL에 대입하면 얼마? Y 프라임 플러스 2. 그 다음, 2 곱하기 Y 자리 이거 대입해봐. X 프라임 마이너스 2. 그 다음, 얼마죠? 마이너스 한가요? 이퀄이요. 정리하면, EX 더하기 Y 빼기 6 이퀄 0. 정답. 알겠죠? 지금 시간 몇 분 걸렸냐? 대충? 5분 넘었죠? 네. 물론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그치? 자, 3초 만에 풀어보자. 자, 3초 만에 푼다. 잘 들어. 공식으로 풀어봐. 자, 누구를요? x 더하기 2y 빼기 4는 0이라는 도형을 누구한테? 이 직선에 대칭하라고. y는 풀어. x 빼기 2에 대칭하라고. 되니? 그럼 x, y가 어디로 간다 그랬어? x는 어디로 가? y 플러스 2, y는? x 그래, 대입하면 끝이야. 알겠지? 그러면 x 대신에 이거 대입해. 여기 대입해. 얼마? y 플러스 2 더하기 2 곱하기 y 자리 이거 대입하면 되죠. 그럼 식이 x 빼기 2 더 빼기 4는 0. 다 똑같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답이 2x 더하기 y 빼기 6은요. 자, 3초도 안 걸렸죠? 알겠죠? 자, 이런 설명 안 돼 있어, 책에. 너는 잘 이해하고 푸세요. 이건 서술형도 아셔야 돼. 편법으로 푼 것도 아셔야 돼. 자, 찍으시고요. 이 정석, 저기, 저 문제 위에다가 적어요. 자, 19-2 5번 위에다가 이거 적으세요. 이거 적으세요. 19-5번 위에다가 이거 포팅 해놓으세요. 네. 자, 그래서 도형이도 끝낼게요. 네. 자, 106쪽 21-3번에 별 3개. 별 3개. 거기 뭐라고 쓰시냐면요. 대칭. 차집합. 대칭 차집합 쓰세요. 차집합이 대칭되어 있어. 알겠지? 혹시 집합 한번 배워본 사람? 배웠어. 시연이 언제 배웠어? 저 예전에 배웠었어요. 아, 배웠었어? 윤영이는?
학원에 쓰셨어요? 현지는? 아, 다 쓰셨어요? 좋아요. 새끼 문제 3번에 변환기 치세요. 3번에, 21일 3번에 새끼 문제 3번. 어, 별. 자, 넘어갈게요. 21-5번. 별별 5개. 거기 외우기 있어, 외우기. 외우기. 이건 학원에서 보는 주말평가에 꼭 한 문제 됩니다. 주말평가 여기 단원이 들어가면 한 문제 꼭 내요. 반드시 됩니다. 자, 6번에 별표 3개. 넘어갈게요. 쭉 해가지고 뒤에 있는 별이 없네요. 예. 자, 일단은 집합 개념부터 설명해 주고요. 그냥 좀 이따가 5분 남기고 숙제검사 가자. 예. 자, 집합이 뭐냐 도대체. 자, 집합 설명해 줄게. 오늘 여기 숙제는 안 줄게요. 자, 20단원, 21단원 동시에 배우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20단원 앞에 집합 설명만 하고요. 필요한 뭐 필수 문제들은 몇 개 주어진 대로 풀어볼게요. 자, 집합부터 먼저 정리해보자. 집합. 집합 그럼 뭔 소리야? 모여라 이거 아니야. 군대에서 많이 해, 얘들아. 집합의 정의는 뭐냐면은 뭐 아름다운 꽃들의 모임. 이건 사람의 감정이나 주관적 판단이나 이런 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간 게 아니라 누구나 봤을 때 명확한 객관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개체들의 모임이야. 그죠? 뭐 이해 약수의 모임. 그지? 안경 쓴 사람의 모임. 그죠? 성이 김씨인 사람의 모임. 그죠? 이런 거. 명확한 객관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각 객관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대상들의 모임. 대상들, 이 대상들이 바로 원소대야. 대상들의 모임. 이 대상들의 개념이 바로 원소야, 원소. 원소가 영어로 뭐냐면은 엘리먼트야. 알겠죠? 원소. 네, 원소, 엘리먼트. 그래서 집합기호 2자를 따다가 이런 기호를 만드는 거야. 알겠죠? 이게 원소 엘리먼트에 나온 거야. 네. 그러니까 집합기호는 단지 중괄호 표시라고요. 그 안에 원소들을 모아놓는 거야. 알겠지? 그럼 아까 예를 들었던 뭐 어떤 걸까? 예를 들어서 집합 A. 집합기호는 보통 대문자고 소문자는 원소는 대문자, 소문자. 숫자, 문자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그럼 집합기호 이렇게 한단 말이야. 집합기호하고 이 안에 원소 1, 2를 넣어. 그치? 그냥 이런 게 집합 표현이야. 집합 재밌나요? 집합, 근데 어떤 친구들은 좀 짜증난다고 하기도 하는데, 집합이 사실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이게 응용 심화 문제로 가면 굉장히 어려워. 근데 중고등학교 개념에서는 그냥 이 학생들이 알 수 있는 수준에서만 문제가 나와. 애니? 그러니까 도형편 싫어하는 친구들은 확실히 여기를 좀 좋아하더라고요. 자, 집합의 표현 방법 볼게. 그래서 원소들은 보통 소문자, 집합기호는 대문자. 알겠지? 순서대로 해줄게. 첫 번째 표현 방식은 표현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 표현 방법은 첫 번째 보다시피 원소 나열법이 있어. 원소 나열법. 말 그대로 지금 선생님이 표현한 방법이 원소를 직접 나열했지. 이런 게 원소 나열법이야. 원소 나열법. 자, 원소 나열법. 예를 들면 이런 거 집합 A가 1, 2, 4야. 그치? 예. 두 번째 조건 제시법. 이게 별표야. 조건 제시법은 먼저 집합 A를 표현하는데 집합기호 표시하고요. 반드시 이 안에다 이제 원소를 먼저 쓸 거야. 자, 원소를 쓸 거야. 그 다음에 막대기를 표현할 거야. 이게 바야. 읽을 때 바라고 읽어. 어. 알겠죠? 그래서 원소 바. 뒤에가 조건이야. 이게 조건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럼 조건 제시법을 알고 있으면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이것만 쓰면 훨씬 집합 표현이 간단해질 때가 있거든. 자, 이거 잘 들어봐. 그러면 원소니까 원소는 그냥 문자로 써도 되거든. 원소 X. 어. 그럼 집합 A 똑같이 써봐. X는 4의 약수. 알겠죠? 이렇게 표현하는 걸 조건 제시법이라고 합니다.
X는 4의 약수. 집합은 답이 두 개 있는 거예요. 다시요. 집합은 항상 답이 두 개 있어요. 다 문제 따라 다르죠? 답이 하나일 수도 있고 답이 없을 수도 있죠? 다른 거예요. 자, 집합 A를 똑같은 집합을 이렇게 표현했어. 자, 우리는 먼저 X를 구해야 돼. 근데 그 X는 반드시 4의 약수야 돼. 그럼 1, 2, 4밖에 없어. 똑같아, 이거. 이렇게 표현하는 걸 조건 제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다른 한번 예를 들어볼까? 집합 B는? 간다. 2X 마이너스 1파야. X는 4의 약수야. 아이고, 선생님 너무 힘들어. 안 들었네. 재미가 없고, 그죠? 네. 어떻게 하긴 이 수학이 재미없는데. 자, X는 4의 약수야. 이때 B집합의 갖는 언어는 누구야? X야 2X-1이야? 2X-1이야. 이때 X는 무슨 수야? 4의 약수야. 4의 약수 뭐뭐 있니? 1, 2, 4가 있잖아. 그럼 얘를 원선 알고 써봐. 그럼 X에다가 1을 넣어봐. 그럼 1이야. X에다가 2를 넣어봐. 4. X에다가 4를 넣어봐. 그러니까 이거야. 이거는 B집합을 조건 제시법으로 쓴 거고 밑에는 원선 알고 쓴 거야. 알겠지?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렇게 표현하는 건 거다. 예?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따라 읽어봐.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 20세기 초기에 영국 수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 원, 그 모양을 나타내가지고 집합 포함하기를 제시했어. 이렇게 하면 더 쉽다라는 걸 제시했어.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다이어그램이 뭔가 표식이죠? 그림이죠? 다이어그램. 이건 영어 단어고 이 사람이 수학자 이름이야. 영국 수학자예요. 알겠죠? 네, 영국 수학자. 지금 죽었고요. 네, 1950년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야. 봐봐. 이 사람은 어떤 표현을 했냐면은, 자, 직사각형이라든가 원을 이용해가지고 집합의 포함하기를 표현한 거야. 아이고, 힘들어. 직사각형 보통 언제 많이 쓰냐면은 보통 전체 집합 표현할 때야. 자, 전체 집합 따라해봐. 전체 집합. 전체 집합. 집합이 영어로 세트예요, 세트. 아니? 자, 이거는 뭐야? 유니버설 세. 우주. 알겠죠? 그래서 전체 집합. 얘를 전체 집합이라고 불러. 전체 집합, 유니버설 세. 가장 큰 집합이 전체 집합이야. 이 집합 안에 A 집합과 B 집합, C 집합, D 집합 여러 종류가 있는데, 중학교, 아, 고등학교 1학년 문제는 보통 집합 세 종류야. A 집합, B 집합, 많게는 하나 더 있어, C 집합.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게 A 집합. 그죠? 자, 이게 뭐 B집합. 그죠? 이게 C집합. 이게 표현하는 거야. 알겠니? 원소 할 거 써볼까? 자, 여기 원소 1이 있고, 여기 2가 있고, 여기 3이 있고, 여기 4가 있어, 여기 5가 있어. 알겠니? 전체 집합의 원소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야. 알겠지? 세 집합이 동시에 다 갖고 있는 원소가 뭐야? 겹쳐지는 거. 3이야. 됐죠? 하나 더 써볼까요? 여기가 6이야. 여기가 7이야. 자, A 집합만 갖고 있는 원소는 뭐야? 2. A야, 2. B 집합만 갖고 있는 원소는? 5. C 집합만 갖고 있는 원소는? 4. 그럼 A 집합과 C 집합이 갖고 있는 원소는? 7, 3. 그럼 다시 질문. 7, 3은 어차피 A 집합, C 집합 갖고 있잖아. 그러면 다른 D 집합은 안 갖고 있으면서 A 집합, C 집합만 갖고 있는 원소는? 7. 그치? 자, 이번에는, C집합은 안 갖고 있으면서 A집합과 B집합이 동시에 갖고 있는 건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치? 자, A집합, B집합, C집합이 동시에 갖고 있지 않은 원소. 아, 저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원소는? 1. 알겠죠?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주니까 포함하기가 한 일목요연하게 눈에 딱 보이죠?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벤다이그램이야. 그래서, 원소의 개수라든가 원소의 종류를 가지고 문제를 쉽게 풀려면 벤 다이어그램을 잘 이용하면 되겠죠. 알겠죠? 자, 이게 집합 표현 방법이야. 자, 이번에는 포함 관계를 보여줄게요. 포함 관계. 아이고, 이게 표현 방법이 여긴데. 표현 방법은, 내가 노란색으로 표현해줄게.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만 설명해줄게.
안내는 다음 주에 이어서 표현하면 되니까. 자, 이제 포함 관계, 포함 기호. 포함 기호. 어떻게 끄냐면은, 결과는 이거야, 얘들아. 결론은, 원서가 집합에 포함된 건 당연한 거고요. 집합이 집합에 포함되기도 하거든요. 집합이 집합에 포함되기도 하고, 원서가 집합에 포함되기도 하는데, 결론은 이거야. 어떤 원소가 다른 쪽의 집합으로 포함될 때가 있어. 두 번째는 집합이 집합에 포함될 때도 있어. 기호를 얘기해주는 거야. 기호는 아까 엘리먼트 E자에 앞자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소가 집합에 포함될 때는 상지창이야. 상지창이라고 해. 쉽게 얘기해. 포크. 포크. 세 개를 해야 되는 게 있지, 포크. 포크가 두 개를 해야 되는 거 있어. 그래서 이지창. 그러면 집합이 집합에 포함될 때는 이지창 표현이야. 구분을 해야 돼. 그래서 삼지창을 쓸 때는 앞에가 원소야. 이지창을 쓰면 앞에가 집합이야. 알겠지? 자, 예를 들어 볼게. 이걸 이해하면 돼. 예를 들어서, A 집합의 원소가, A 집합의 원소가 1, 2, 4가 있어. B 집합의 원소가 1, 2, 4, 8이 있어. 딱 봤더니, A 집합이 전부 다 B 집합에 포함되니 안 되니? 그치? 원소의 종류와 개수가 3개고, 그 다음 원소의 종류도 이 안에 다 있죠? 그러면 얘는 A 집합이 B 집합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A 집합이 B 집합에 포함되는데, 집합이 집합에 포함되니까 이지차로 표현하지. 그치? 자, 원소 8은, 8이란 원소는 B집합에 포함되죠. 얘는 원소죠. 이게 몇지차? 3지차. 그치? 근데 8이란 원소는 A집합에 포함되니까 A집합에 포함 안 되죠. 포함 안 되면 사선을 그면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는 A집합은 B집합에 포함되지만 B집합은 A집합에 포함됩니까? 원소 8 때문에 안 되잖아. 네, 포함되지 않죠.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호를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조심할 거는 뭐라고요? 3지창을 쓸 때는 언제야? 왼쪽이 원소고 2지창을 쓸 때는 왼쪽이 집합이야. 그래서 집합 1번 문제가 얘가 나와, 항상. 그래서 1번 문제 정답률이 50%가 안 돼. 왜? 잘 몰라. 좀 이따 설명해 줄게. 시간이 되면 설명해 줄게.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푸는 방식을 알려주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기호를 먼저 보는 거야. 기호를 먼저 보는 거야. 그래서 기호가 3지창이면 왼쪽이 뭐야? 3지창이면 왼쪽이 뭐야? 원투야. 2지창이면 왼쪽이. 그걸 보는 거야. 기호를 먼저 보고 판단해야 돼. 아시겠죠? 자, 지금 여기까지. 순서대로 해줄게요. 자, 앞에 다 설명됐고요. 집합에 포함한 게 설명됐고요. 자, 밑에 84쪽 맨 밑에 봐봐. 84쪽 맨 밑에 보면은 뭐 공집합 이런 표현 나와. 그죠? 자, 집합의 종류를 잠깐 설명해 줄게. 자, 집합의 종류는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종류는 세 종류야, 크게. 아, 두 종류야. 집합의 종류는 물론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 여집합 이런 건 있는데 얘는 원소의 개수에 따라 원소 개수에 따라 집합이 어떻게 나눠지냐. 처음에 유한집합, 무한집합이야. 유한집합, 무한집합이야. 유한집합, 무한집합. 의미상 눈에 보이지? 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유한개. 얘는 무한개. 예를 들면 유한집합. 아까 이런게 유한집합이야. 원소 개수가 3개죠? 자, 예를 들면, 자, 집합기는 원소를 일일이 알 수가 없어. 자, 1, 2, 3. 자, 무한집합이거든? 그럼 끝에 점을 3개 찍어봐. 이게 무슨 주의 집합이야? 자연수야. 그치? 자, 무한집합을 가려면 점을 3개를 찍어. 그럼 이게 계속 나옵니다라는 뜻이야. 원소 3개 찍고, 다음에 점을 3개 찍어. 그럼 무한집합이야. 이건 자연수의 집합. 이거는 유한 개수죠. 얘는 원소 개수가 3개죠. 원소 개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 그걸 무슨 집합이라 불러? 공집합이라 불러. 자, 따라해요. 공집합.
공 집합 비어일 비어 있을 공짜라 빈 공짜라 알겠지? 공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아예 0개인 거야. 원소가 아예 없을 때를 어떤 기호로 쓰냐면은 이런 기호로 써요. 파이 기호 써요. 전에 선생님 때는 교육과정 이것도 배웠어요. 공집합 기호가 원래 두 개였어. 공집합 기호가 두 개였는데 지금 이거를 저기 표준화시키면 하나만 바꿨어요. 지금은 이거밖에 안 써요. 전에는 선생님 두 개 썼어요. 알겠죠? 공집합 기호는 이거 하나야. 자, 공집합은 그럼 유한집합일까 무한집합일까? 유한이죠. 개수를 셀 수 있잖아. 0개니까 개수를 셀 수 있는 거잖아. 자, 원소의 개수는 자, 숫자가 0으로 뭐야? 숫자가 0으로 뭐죠? 넘버 아니야? 원소의 개수를 따지는 거는 N을 써서 표현해. N, A. 이거 N, A가 몇이야? 3이야, 3. 그죠? 예. 자, 원소의 개수를 쓸 때는 뭐를 생각해서 표현? 문자 N을 써서 표현해. 원소의 개수야. 그럼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일까? 0개야. 알겠죠? 예. N을 쓰면은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방식이야. 준호 다 배웠었지, 옛날에? 예. 자, 밑에다 표시해도 돼요. 원소의 종류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 예, 파이 기호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원소의 개수는 앞에다 N을 쓴다는 거. 원소의 개수를 표현할 때는 앞에다 N을 써. 예. 문제 한번 볼까요? 20-1번. 자, 앞에 쉬운 거 몇 개 해볼게요, 그냥. 네, 앞에 쉬운 거. 자, 20-1번에 보니까 집합이 네 종류가 있대. A, B, C, D 집합 네 종류가 있는데, 새끼 문제 몇 문제냐? 세 문제냐? 유한 집합, 뭐, 포항교, 삼기창, 이차 표현되는데 어떻게 표현할지 아까 배웠으니까 대답만 하세요. 자, 기본 문제. 자, 20-1번. 자, 집합 A는, 자, 원소가 3, 그 다음, 6, 36, 36, 12, 점점점, 99. 자, 얘는 원소가 몇 개야? 1부터 100까지 3의 개수가 몇 개이냐? 33개잖아. 얘는 3 곱하기 1이잖아. 얘는 3 곱하기 2잖아. 그럼 얘는 3 곱하기 33이니까 33개지. 그지? 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얘는 유한 집합, 무한 집합? 유한 집합. NA는 몇이냐? 34. 됐죠? 자, B 집합 볼게요. 조건 제시법 되어 있다. X, 버, 알게 되어 있어. X는 20보다 작은 소수. X는 20보다 작은 소수. 얘를 원소나열법으로 쓸 수 있을까? 작은 소수. 자, 원소나열법 쓸 수 있냐, 여기? 불러봐. 2, 3, 5, 콤마 표시해. 그 다음 7, 그 다음 11, 13, 17, 19. 자, 그러면 MB는 몇이냐? 8. 네, 이렇게 되면 되겠다. 그치? 자, 그 다음 C집합 볼게요. 원소 X인데, X가 이렇게 돼 있다. X는 N분의 1의 형태다. 그런데 이때 N이 무슨 줄에? N이 자연수야. 이거 원소나열법 쓸 수 있니? 아, 쓸 수 있죠. 쓸 수 있죠. 풀어봐. 자연수 1분의 4가니까. 1, 2분의 1. 2분의 3분의 4분의 점점점. 유한집합, 무한집합? 무한집합. 그죠? 자, D집합 한번 써볼까? D집합의 원소가 몇 개 있니? 두 개 있죠. 집합이 다시 원소죠. 집합이 다시 원소가 될 수 있어. 자, 집합 1이 원소야, 이게. 자, 집합 2가 원소야. 이제, 자, 원소 개수 몇 개? 두 개. 자, 얘는 ND가 몇이야? 2야. 어려운 내용 아니죠? 예. 이때, 1번. 60은 A 집합의 원소예요? 맞아요? 네. 예. 삼지창이야? 네. 예. 원소니까. 그죠? 자, 이번에는 19는 B집합의 뭡니까? 원소 맞아요? 네. 몇 지창이죠? 3지창이죠. 원소니까. 자, 이번에는
9는요? C 집합의 연서입니까? 여기 9 하나 올 수 있어요? 아니요. 네, 그러면 삼지창인데 짝대기. 짝대기 사선을 두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 1은 D 집합의 연서예요? 아니죠. 이거랑 다르죠. 집합이라고 1은 다른 거죠. 예, 그러면은 1은 D 집합의 연서가 아닌 거죠. 아시겠죠? 예, 집합 1과 1은 다른 거예요. 예. 자, 이번에는 2번. 그럼 2번에 보니까 집합 A를 조건 제시법으로 써보세요. 너네가 이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집합 A를 뭐라고 쓰면 될까? 조건 제시법으로. 문자는 너네가 쓰기 나름이야. 자, 문자 X 쓸게. X가 X는. 0보다. 뭐라고 써야 돼? 0보다 크고. 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100보다 작은. 3의 배수. 그래, 그러면 되죠. X는 100보다 작은 3의 배수. X는 100보다 작은 3의 배수. 약수 배수는 자연수 범위에서 풀기 때문에. 정서하고 다 똑같지 않아도 돼요. 조건의 논리만 맞으면 돼. 자, 이게 조건 제시법이야. 자, 3번. 유한 집합 몇 번? A랑 B랑. 유한 집합? 예, A 집합과 B 집합과 D 집합. 무한 집합은 예, C 집합.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치? 예. 그 원석에서 아까 위에서 구했고요. 쉽죠? 다음 문제. 자, 20-2번. 자, 이게 뭔가 되게 어렵게 보이는 것 같은데? 자, 볼게요. 실수를 원소라는 집합 두 개가 있는데, 자, A 연산, B 집합, 이렇게 불러요. 덧셈이 아니라, 이런 건 이항 연산이죠. 항이 두 개 있고, 얘를 연산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덧셈 하라는 얘기잖아. 뺄셈, 얘는. 곱셈, 나눗셈 하라는 얘기잖아. 이건 이항 연산이죠. 약속 따라 다르지. 자, 원소가 X인데, 이 X라는 원소가, A랑 B랑 더했대. 조건 잘 읽어야 돼. 이때 스몰 A는 누구 집합의 연소래? A 집합의 연소고요. 스몰 B는? B 집합의 연소래. 그치? A 집합, B 집합 나왔는데요? A 집합이 뭘로 나왔니? 집합 0과 1로 나왔고요. 집합 B는? 1과 2로 나왔잖아. 그럼 스몰 A가 될 수 있는 후보는 누구야? 0 아니면 1. 스몰 B가 될 수 있는 후보는? 1과 2.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자, A 연산 A래. 이게 뭔 뜻이야? 원소 두 개를 더하는데, 원소 두 개를 더하는데, A 집합에 있는 원소가 두 개밖에 없죠? 그 원소 두 개를 더하는 얘기지. 뭔 얘기야? 0과 1밖에 없잖아. 0과 1을 조합해서 더하라는 얘기 아니야? 얘 더하면 0, 얘는 1, 얘는 1, 얘는 2. 결과가 뭐밖에 없어? 0, 1밖에 없지. 근데 2는 중복되어 있지. 중복되는 건 원소를 한 번만 넣는 거야. 알겠지? 더하면은 0과 1과 2밖에 없어. 작은 원소로 쓰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야. 그 다음 중복되는 건 한 번밖에 안 쓴다. 알겠니? 예. 이게 A연산 A집합이죠. 아, 아이고. 1번이 A였구나. 이게 2번이었네. A. 자, 이번 A 하나 비볼게요. A 집합의 연수가 0, 1이 있고, B 집합에 1, 2가 있으니까, 그럼 1, 2 이렇게 놓으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할게요. 그죠? 여기 원소 A가 있고, 원소 B잖아. 이게 나누라고. 그러면 두 개를 어떻게 하라고요? 더하라고요. 그럼 1 더하면, 더하면. 뭐밖에 없어요? 1, 2, 3밖에 없는 거야. 2, 1, 2, 3. 이렇게 쓰라는 얘기죠. 아까 2번을 했죠? 2번은 A 연산 A야. 아까 뭐였죠? 0, 1, 2였나요? 자, 3번. B 연산. 이번엔 A 연산 B야. A 연산 B 구했니? 안 구했니? 구했지. 1, 2, 3 있지. 1, 2, 3하고 누구를? B 집합의 원소들을 조합해서 더해라. 그죠? 여기는 1, 2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1, 2, 3이 있으니까 조합해서 더해라. 그죠? 더하면 얼마? 2, 그 다음, 3, 3, 4, 4, 5. 중복되는 건 몇 번만 써라? 한 번만 써라.
자, 그러면 답은 2, 3, 4, 5. 아시겠죠? 예. 넘어가 보세요. 80. 자, 여기서 또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집합